어디 가고 계시죠? We go to 고성. 왜요? 고성 풀 빌라. 이수가 풀 빌라에 너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. 근데 그렇다고 가주는 사람 아니잖아요. 엄마가 갑자기 밤에 이수 방학 끝나는데 이제 뭐라도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 우리 방학 때 뭐 했지? 해준 게 없네. 갑자기 그 F 돼가지고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건난 서치해서 지금 풀빌라로 가고 있어. 갑자기 F 돼가지고 야밤에 여보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머리가 딱 띵 했어. 다른 가족들은 막 스키장도 가고 막 여행도 갔다 오고 하는데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여보가 이 사고 절대 안 풀었잖아. 그래서 가는 거야, 애수야. 좋아? 어딜까? 풀빌라. 왜? 뭐 때문에 가? 젤레츠. 고! 여기가 휴게소입니다. 아니, 홍천 휴게소가 코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빠지라 그래가지고. 휴게소가 이런 거밖에 없어. 막, 저 뭐야, 문 닫았어. 소세지 마시기 전. 그죠? 커피 마셔. 커피 있어. 진짜 이런 나라 같다, 여보. 그럼 오시면 되세요. 네. 나. 뭐 밥도 제대로 먹지. 아니 뭔 소리야, 화장실. 오늘 저녁에도 그러고 내일도 그럴 거 아니야. 또 안 가. 혹시 여기는 어딘가요? 몰라. 늪파대. 여기 바위가 멋있어요. 여기 백천막국수 바로 옆이어서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금 능파대라는 토리에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열심히. 아 여기가 계단이에요. 안녕하세요, 능파대 파견 나온 최이수 기자님. 와, 갑자기 친한 척. 세월음. 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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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멋있다. 위험하진 않네, 저기. 바위. 아니, 위험한데? 여보? 무서워. 나 벌써 똥. 아빠! 여보, 나 똥꼬가 아파. 나 너무 무서워서 똥꼬가 아파. 무섭다고 한다. 바지 찍기 힘드네. 여보! 파도가! 파도가!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저 거기서 다 엄마 아빠가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아, 너무 좋아, 엄청 좋아. 왜 옷 벗고 있는 거야, 있어? 바로 수영할 거야. 안 돼. 빨리 들어가야 돼. 저 깊이는 어느 정도야, 뭐? 나가기 싫습니다. 전 침대가 좋습니다. 수영보단 눕고 싶다. 둘이 잘 노네. 아, 밤 되니까 훨씬 예쁘다 여보. 야, 이거다. 아내가 훨씬 예뻐. 얘들아, 메뉴 골라봐. 마르게리타 피자, 프로스토 루꼴라 치즈, 꽈트로 포르마드 마자 피자, 떡볶이, 오징어 순대. 밤 분위기 너무 좋다, 얘들아. 너네 산신령 같아. 여기 문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뽕따색이야? 문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뽕따색이야? 3시간 물놀이하고 나왔어. 물에서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왔어. 여보, 굳이야. 춥고 배고파. 차돌박이 떡볶이, 마르게리타 피자. 23,000원짜리 떡볶이. 진짜 가격에 참 민감하시네. 아니, 궁금해 하신다니까 다 보면. 여보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겁나 비싸네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. 짠돌아. 궁금해 하니까 말한 거야. 미안한데 좀 여미고 드시면 안 돼요? 좀 그러네요 보기가.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우선 떡볶이 먹어봐. 차돌파이가 이렇게 들어가. 아, 이거 봐봐요. 파도리가 딱 섰어.
제가 먹을 땐 좀 먹자. 제정신이 아닌가 봐. 누가 수영장에 독 탔나 봐, 독. 뱃살 좀 가려주고. 유시야. 너무 피곤해. 많이 먹어야 돼. 넌 제일 많이 놀았잖아. 응? 유시야 안 피곤해? 응, 안 피곤해. 얼마나 더 먹을 거야? 자, 자지. 잘하시다. 9시까지 논다, 진짜로. 대단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나오세요. 나오래요, 엄마가. 나오세요, 싹을 싹 다 나오세요. 와, 저기 저렇게 시꺼먼데 파도 소리만 들리네. 있을까요, 과연? 오늘 바람이 엄청 커. 많이 생각해야겠다. 와, 멋지지 않습니까? 앞쪽으로. 무슨 상황이죠, 최민수지? 그래도 들어갈까? 케이블카 운행을 안 한대요. 분명히 아까 확인하셨잖아요. 홈페이지에 한다고 돼 있어서 왔는데 갑자기 바람 때문에 중단됐대요. 여기 줄 선 거 보세요. 이게 다 설악산 들어가는 차들인데 저희가 이 줄을 싹 다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케이블카 안 한다고. 여기는 설악산 주차장이에요. 이렇게 화장실 있는 데인데 여기고 문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애들이 미쳤습니다! 굴러다니는 게 오히려 걷기 쉬워요. 아! 아, 발 차가워. 다리 맨살에 들어갔어. 꾸꾸! 꾸꾸! 반대쪽 지금 3일절이어가지고, 네. 연휴니까 이렇게 줄이 서 있습니다. 저희는 빠르게 치고 집으로 갑니다. 좋았어!